수도권 뉴스입니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은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수원 택시 업계가 자체 호출 앱을 내놓고 대기업과의 일전에 나섰습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 편리한 이용 방식에 이용자가 크게 는 가운데 시장 대부분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기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택시업계는 가맹 수수료를 내야 하고 승객도 빠른 호출에 대해선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가 적잖은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콜 어플이 아니면 이제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일상화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상화된 이 어플을 가지고 대기업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지금 와가지고. 경기도 수원 택시업계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호출 앱 수원 이택시를 내놓았습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호출하면 택시기사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택시 호출 앱과 유사하지만 택시기사나 승객 모두의 호출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콜비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배차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용하는데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맞선 택시업계 도전 성패의 관건은 승객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입니다. 수원 이택시 측은 승객이 자동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의 2%를 적립해주는 식으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호출앱 출범을 이끈 수원시는 앱 운영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안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 북부 분원을 개설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의 소관 부서를 많이 둔 상임위가 북부 분원을 우선 사용하면서 업무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